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세모캐피탈 대출팀장입니다. 최대 2억까지 고정금리 3%로 전환대출이 가능한 대상으로 선정되셨는데요. 제가요? 아니 지금 이자가 10%짜리인데 3%로 줄어들면 도대체 이자가 얼마나 낮아지는 거야? 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먼저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 심사용 앱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핸드폰으로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 왔어요. 지금 바로 설치할게요. 고객님, 대출 심사 접수네요. 확인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신용점수가 살짝 부족하셔서요. 신용점수가요? 방법 없을까요? 아, 요즘 가게도 어렵고 진짜 매번 이자 때문에 허덕이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보통 대출을 실행했다 바로 상환하시면 저희가 전산에서 이를 처리하고 신용점수를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신용카드 있으실까요? 네, 네모카드요. 네, 그럼 네모카드에서 카드론으로 1,000만 원 대출 받으신 후에 카드사 대표 전화로 전화하셔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 네, 그럼 추후에 신용점수 확인한 후 전환대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카드사 대표 전화로 전화해서 상환하라고 했지? 가만 있어봐. 카드 대표사 전화가 뭐더라? 전화 걸려올 때가 됐는데 카드사로 100번 전화 걸어봐라. 다 우리 쪽으로는 전화 연결되지. 네, 안녕하십니까. 저 카드론 대출금 갚으려고 하는데요. 네, 카드론 대출 상환 말씀이십니까? 네,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고객님. 혹시 메모 가능하십니까? 지금 불러드리는 가상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모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012-3456-7890입니다. 네, 지금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이상하네. 왜 대출됐다는 연락이 없지? 이상하네. 오래 걸리나? 이상하네? 나 그때 카드론 대출 바로 갚았는데 왜 또 청구됐지? 여보세요? 아, 제가 카드론 대출론 갚았는데 청구서에 있어서요. 네, 고객님. 확인해보니 카드론 대출을 아직 갚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아, 제가 잠깐만요. 보름 전에 받은 날 네모은행에 알려주신 계좌로 바로 갚았거든요. 혹시 누군가에게 대출을 권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캐피탈에서 전환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제 신용점수가 부족하다고 해서요. 저 고객님, 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됩니다. 예? 보이스피싱, 스미싱.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세요.